얼떨결에 만들어지긴 했어도 그 맛은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된 게 아니라네요. 따끈따끈한 면발 위에 탱글탱글한 새우까지 곁들이면 자태부터 인스럽지 않은 매력 만점의 파스타 등장.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입 넣는 순간 단골이 된다는 그 맛. 여성 고객만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남성이 없어요 이 가게는요. 향도 맞고 있어요. 맛도 소스도 약간 독특한 거고 양도 좀 많고. 아 양도 예. 면이 들어있는데 그 면을 남성만 바게트에 올려 드셔야 맛있거든요. 손님들의 눈도장을 찍은 인기 메뉴가 또 있습니다. 라자냐. 특제 소스와 빵이 어우러진 라자냐인데요. 그 황홀한 맛의 하모니는 입맛 까다로운 손님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랍니다. 근데 저희 이탈리아에서 먹어봤는데 이탈리아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일반 파스타보다 쫀득하고 와, 이 소스가 지금 로제 소스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본 로제 소스 중에는 진짜 제일 맛있어요. 이게.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. 오리지널 국물이 없는 라자냐. 아 원래 그 넓은 그릇에 그 그 면만 딱 나가는 거. 그래서 좀 밍밍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한테. 네네. 근데 저는 이제 국물을 좀 많이 주고 네. 소스를 많이 주고 빵을 같이 나가면 좀 푸짐하고 비주얼도 이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요. 아 그래서. 네. 만들어 때 이제 토마토 소스랑 입맛 저격의 비결은 바로 소스. 우와. 라자냐는 뭐 배삼의 소스를 또 만들고 네.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저는 그냥 로제 소스를 만들어서 네. 하는 거라서 약간 정석은 아니에요. 아. 말 그대로 퓨전. 일단 아까 토마토를 넣은 소스는 됐고 뭐든 대충하는 게 없는 창진 씨 하나하나 정성스레 직접 만드는 건 인류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데요. 일반 라자냐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퓨전 라자냐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답니다. 그게 뭘까요? 내일부터 이제 내일 판매할 걸 오늘 만들어 놓고 바로 숙성시킨 다음에 잘라서 오븐에 구워서 나가는 편이에요. 바로 먹으면 안 돼요? 바로 먹으면 이제 면이랑 소스가 따로이기 때문에 아... 네, 약간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동안 저온에서 숙성시키면 한층 더 풍미가 깊어진다는 라자냐. 이대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끔 준비하는 게 아까 만든 소스인데요. 소스를 듬뿍 넣은 후 40분의 시간을 더하면 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라자냐. 또 하나 바게트까지 더해주면 창진시표 라자냐 완성입니다.